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콧미공 진행을 맡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네. 지금 이번 영상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학자 장금 아, 선생님께서 네. 또 곡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코너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음악이 실내악인데요. 그렇죠. 이번 실내악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은 다 각자만의 실내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실내악이라는 단위로부터 음악이 점점 확장돼 나갈수록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따로 또 같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서울시향 역시 지난 2005년에 재단이 이렇게 발족된 이래로 2007년부터 아주 차근차근 실내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간 적게는 4회, 많게는 8회까지 아, 이렇게 네. 다채로운 실내악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2020년에도 아주 다채로운 실내악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이렇게 올해의 연주가 또는 뭐 상주 연주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각 오케스트라의 단원들과 함께 네. 이렇게 실내악 연주회를 가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향의 단원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독주자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만큼 굉장히 그렇죠. 그 독주자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분들인데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세계적인 또 연주가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뭔가를 작업해 나간다는 것. 정말 이거는 우리가 낯설기는 해도 항상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네. 시도라서 이번 역시도 굉장히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심에 지금 트럼펫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주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체인버홀, 이렇게 작은 체인버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거대한 메인홀만큼의 어떤 그런 콘서트홀의 웅장함은 없지만 참 섬세하게 네. 음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체인버홀 치고 음향 좋지 않은 곳은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체인버홀에서 느끼는 그 은밀하면서도 섬세한 음향을 느껴보시길. 그것도 사실 음향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인 네. 음악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상시에 이 무대 위에 어떻게 보면 스타로만 여겨지던 서울시향 단원들, 네. 이런 분들이 더군다나 또 이번에는 또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금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또 무대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객석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그분들의 연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는 그분들이 바로 몇 발자국 앞에서 이 악기를 조작하고 네. 또 이렇게 트럼펫이나 이런 금관악기들 보면 피스톤을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슬라이드를 움직이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물을 빼기도 하고 이런 막 하면서 굉장히 그 연주자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네. 펼쳐진다라는 거는 정말 그 음악 애호가에게 있어서는 뭔가 비밀을 엿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흥미로운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서울시향의 2020년 실내악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네. 연주회, 아주 그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과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실내악 연주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생소한 곡들이죠. 전부 이 현대음악이 많고 전체 4개 레퍼토리 중에 3곡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곡들인데요. 네. 뭐 물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도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앞부분의 이 생소한 현대음악들은 역시 현대음악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세 곡을 장금 선생님의 해설로 이렇게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이 될 건서 슐러라는 네. 사람의 곡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건서 슐러라는 작곡가는 조금 생소하시죠? 미국에서 출생한 작곡가인데요.
1925년에 태어나서 바로 5년 전, 2015년에 타계한 작곡가입니다. 굉장히 긴 삶을 살았던 작곡가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은 직함도 다양하지만 해왔던 활동의 그 바운더리 자체가 클래식 음악만에 한정된 분은 아니세요. 일단, 네, 이분의 직업을 그냥 말하자면 작곡가이기도 하고, 호른 연주자이기도 하고, 플룻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교육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그 저도 그래서 그 이번에 레파토리를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분야에서 또 활동도 하셨던 네, 예를 분이시더군요. 들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그런 재즈 주자하고 함께 앨범 작업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의 가계를 살펴보면 정말로 클래식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가게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독일에서 음악 연주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고, 아빠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뉴욕 필하모닉에서 무려 42년 동안 바이올린 주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아버지의 권유로 프렌치 호른하고 그런 플룻과 같은 악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재즈에서도 굉장히 많은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클래식 음악계에서만 받은 상뿐만 아니라 그래미 어워드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이 상부자이신 건터 슐러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1994년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앨범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챔버 뮤직 퍼포먼스 요 상을 받았고, 또한 국립예술기금단체라는 NE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부터도 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클래식 음악계 그리고 재즈 음악계에서 정말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경력에 보니까 클래식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 보면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혼주자로 또 이렇게 재직하셨다라는 게참그 보면은 진짜 경계 없이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그 지극히 또 뉴욕적인 그런 음악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네, 이분이 연주자로서도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학들을 위해서 참 많은 저서들을 남겼어요. 이 저서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아까 제가 프렌치 호른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른 테크닉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뮤징스, 그 다음에 완벽한 지휘자, 그리고 스윙의 시대, 그리고 초기 재즈, 이런 굵직한 저서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분이 정식적인 음악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참 미국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거슈인 같은 그런 미국 작곡가도 클래식과 재즈 이두 영역을 넘나들었고, 또한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정말 두 분야에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건서 슐러도 마찬가지로 정식적인 학위를 받진 않았지만 명예 학위만 무려 10개가 된대요.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게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음악을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음악을 익힌 분들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어떤 기호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기만의 어떤 학구적인 것에 매몰된 그런 그 자기의 주장만 하는 그런 음악가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많이 던져줄 것 같다는 기대가 이렇게 생기네요.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활발하게 컴포저 노트 같은 걸 써서 본인이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자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너무 작곡가들이 아카데믹하다. 특별히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작곡 활동을 하는 분들은 너무 아카데믹한 음악에만 매여 있지 말고 제발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좀 나와라라고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발.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게 될 금관과 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도 실은 그런 곡, 그리고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사악장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곡이 금관악기만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연한 교향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클래시컬한 교향곡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안에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신선한 충격. 그러니까
이곡 같은 경우는 도입부가 굉장히 예.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데, 한 음을 정하고 다듬어서 소리를 내기보다는,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금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원초적인 사운드 있죠. 야성적인 네, 사운드. 그런 사운드들이 탁 나오면서 굉장히 저희들의 청각을 사로잡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악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 악기 편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선생님 소개시켜 예, 주시죠. 여기 제가 보니까 금관과 타악기를 위한 교향곡 이렇게 돼 있어서 호른 4대, 네. 트럼펫 6대. 아유,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트롬본 3대, 네. 그리고 바리톤 2대, 유포늄 1대, 튜바 2대, 네. 그리고 타악기로는 팀파니, 이 심벌즈, 그리고 확장된 네. 심벌, 아주 뭐큰 심벌인가 보죠. 네.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다채로운 타악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이제 브라스 밴드 보시면 항상 이렇게 튜바 같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뭔가 세워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게 크기도 다 다르고, 어떤 네. 악기인지 잘 모르는 악기들도 네, 맞아요, 있는데요. 선생님. 조금 예, 헷갈려요.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브라스 밴드에만 들어가는 바리톤과 유포늄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유포늄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중음역대를 담당하는 작은 튜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바리톤도 유포늄하고 음역대는 같은 악기인데, 유포늄보다는 훨씬 이게 관 내경이 가늘죠. 나팔 크기도 작고요. 벨 크기도 작고, 그래서 훨씬 좁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포늄이 훨씬 부드럽고 풍만하고 따스한 소리가 나고, 바리톤은 조금 더 약간 트럼펫 같다고나 할까, 그런 악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종류가 다른 악기이긴 하지만 이 전부 다 튜바 같이 이렇게 세워서 이 벨과 벨이 나팔이 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연주되는 그런 그 브라스 밴드에서 많이 쓰이는 금관 악기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사실 이런 악기들을 교향곡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합주시킨다는 게참또 신선하네요. 네, 그러니까 음향적인 면을 보면은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금관악기 그렇죠. 숫자들이. 그래서 그 음향이 던져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 이런 것도 참 재미있으실 것 같고, 문득문득 저는 들으니까 재즈의 리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사운드 자체에서 정말 흘끗흘끗. 그냥 생각지 않았는데 훅훅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곡을 들으실 때 그런 점에 한번 귀 기울여서 보시면 참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곡은 에네스쿠의 곡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에네스쿠라는 작곡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은 잘 몰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본 그런 작곡가일 텐데,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목은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전설. 제목에서 벌써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그 현대의 레퍼토리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곡의 탄생 과정이 참 재밌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에네스쿠가, 여러분 파리 음악원 알고 계시죠? 파리 음악원의 트럼펫 클래스의 시험곡으로 위촉받아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리 음악원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던 학생들이 과제곡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도 이 곡을 헌정한 분이 바로 그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입니다. 이 뭔지 곡을 들으면서 곡 설명을 들으면서도 네. 가슴 한구석이 뭔가 아련해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시험곡이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고난도의 스킬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에네스쿠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루마니아 태생이고요. 지금 출생을 보니까 1881년에서 1955년까지 살다간 작곡가입니다. 루마니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고, 피아니스트이고, 또한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나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떠오르는 작곡가가 한명 있었어요. 천재 오브 천재로 여겨지는. 혹시 모차르트? 네, 아, 맞습니다. 예. 왜 모차르트일까 하시겠지만, 보면은요, 7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비엔나 콘서바토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엔나 콘서바토리는 14세 이전에 학생들을 받지 않는 게 당시 규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진 케이스고요. 뿐만 아니라 최초의 비오스트리안이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대단했겠어요. 또한 10살 때 비엔나 궁정에서 연주를 했고요. 또 그 연주회 때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야말로 모차르트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어쨌든 연주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펼친 활동을 보시면 파리 음악원만큼 이제 유명한 학교가 있잖아요. 에콜 노르말 드 뮤직 드 파리 여기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보통 에콜 노르말 드 뮤직 드 파리인데 보통 에콜 노르말이라고 많이 하시죠. 아, 좋은 곳이죠? 아, 네, 네. 이 에콜 노르말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 메네스 음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이력이죠, 정말. 정말 천재네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를 정말 대표할 만한 걸출한 작곡가인데 루마니아인들이 얼마나 이 에네스쿠를 높이 평가했으면 에네스쿠 국제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사실은 이분이 뭐 워낙 그 위대한 작곡가이지만 또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파리에서 활동하고 파리에서 네. 세상을 떠나셔서 옛날에 그 파리에 네. 이 페를라쉐즈라는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를라쉐즈 묘지를 한번 갔을 때에 진짜 어떤 한 할머니가 가다가 저한테 갑자기 네.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이방인인데 저한테 혹시 여기 에네스쿠 묘가 어디냐? 아, 그분도요. 선생님 뭐든지 다 아신다는 거 아셨던 거 아닐까요? 정말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우연히 바로 그 5분 전에 네. 에네스쿠 묘를 지나왔거든요. 아, 그런 일화가 있으시네요. 파리에 도착한 인간이 네. 그 에네스쿠 묘를 이렇게 그 네. 현지인분께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아.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런 묘지에 가도 작곡가의 묘를 이렇게 뭐 쇼팽이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지만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작곡가분들을 이렇게 참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네. 그렇게 드문드문이라도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얼마나 참 위대한 작곡가였나라는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주요 작품을 좀 살펴보면 예. 아무래도 루마니아 색채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광시곡, 그리고 오페라로 오이디페, 그리고 다섯 곡의 교향곡이 있고요. 그 외에도 관현악 모음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가곡 등을 썼습니다. 제가 사실 에네스쿠 곡을 많이 모르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오페라, 아, 이 네. 오이디푸스 왕. 네. 정말 그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네. 굉장히 그 독특한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번에 연주될 네.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전설. 네. 구체적으로 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도입부 몇 마디 피아노를 들려드렸는데요. 선생님 이 곡을 들으셨을 때 그 트럼펫의 웅장하고 저희가 늘 듣던 그 전형적인 사운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굉장히 깨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이게 뭔가 안개 속에서 네. 아스라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거 트럼펫이 지금 없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러한 반주 위에 놓여질 트럼펫 선율만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왔던 그런 앞으로 직선적으로 내는 그런 트럼펫 그 사운드와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는 아니잖아요. 예,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 동유럽 쪽에서
민속악단 같은 데 있는 네. 그런 아주 애수어린 선율을 네, 맞아요. 연주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의 도입부를 들어보시면 트럼펫 소리가 트럼펫 같기도 하고 마치 목관악기 같기도 하고 아, 예, 어떻게 그렇겠어요. 트럼펫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이런 음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이 굉장히 서정적인데요. 제가 서정적인 패시지를 다른 곳을 또 짧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 뭐 박수를 안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표현적인 곡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페이지밖에 되질 않는데 악보를 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악상 기호며 지시어며 페달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네. 그뭐 복잡하게 악상 지시가 이글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이게 다 프랑스어인가요? 네, 프랑스어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시어들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지떼, 비프, 그리고 뭐 퓨리오즈멍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과격하게 좀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에서 쳐라.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파세틱, 아주 비통에 잠겨서 이런 것도 있고 반면에 또 익스프레시브, 아주 표현적으로 뭐 샹땅 노래하듯이 뭐 오, 역시. 헤베르 꿈꾸듯이 뭐 이런 지시어들이 있어요. 야, 역시 파리 유학파. 원어민 발음으로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시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짧은 곡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의 섹션으로 이루어졌고 각 섹션이 총 5개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구분은 굉장히 쉽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피아노 간주부가 있거든요. 아, 예. 간주를 거치면서 트럼펫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해서 여러분도 이제 쉽게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워서 이게 그냥 반주로만 치부되기에는 너무 아깝다. 정말 그야말로 이중주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임수연 피아니스트의 연주까지 당일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제가 지금 옆에서 악보를 보기에도 네. 트럼펫은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게 네. 이렇게 그 민속적인 선율을 아주 아슬하게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거를 오보에나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가 연주한다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그런 네. 오히려 단순함이 엿보이는데 밑에 피아노는 이게 연주가 가능한지 사실 그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아까 선생님 연주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전부 하나의 음이 연결이 돼서 네. 몽환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의외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워요. 그렇네요, 정말.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 나라의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아. 말씀하셨듯이 트럼펫 선율에서는 루마니아적인 어떤 민속 선율의 느낌이 나고 피아노 이 도입부 보시면 이런 부분은요, 이 화성의 색채가 굉장히 인상주의와 닮아 있잖아요. 위스를 듣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도 있고 지도 교수가 실은 폴레였거든요. 아,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예.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반음계도 보이거든요. 반응계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이제 독일의 바그너 그런 예. 영향도 보이고, 그러니까 루마니아와 프랑스와 독일의 이세 나라의 음악적인 스타일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욱 이렇게 재미있는 곡이다라는 느낌까지 이렇게 드는데요. 이 곡은 한 가지 재밌는 게요. C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곡이거든요. 예. 네, 오늘날은 C 트럼펫이 스탠다드화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건 B플랫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파리 음악원에서 트럼펫 클래스를 맡고 있던 메리 프랑켄 교수가 C 트럼펫을 학생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또 약간 새로운 시도라는 그런 명목 아래 또 작곡을 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사실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네. 트럼펫이라는 악기. 우리가 네. 뭐늘 많이 접하긴 하지만 또잘 모르는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우리 저 트럼펫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선생님께서 한번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트럼펫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입니다만, 네. 트럼펫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바로크 시대에는 뭐 천사들의 악기, 이 신의 영광을 네네. 나타내는 그런 찬란한 악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남성미 넘치는 그렇죠. 악기이기도 하고,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악기이기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원래 근본적으로는 옛날에는 바로크 시대까지 그 내추럴 트럼펫이라는 네. 요즘과 같이 밸브가 달린 게 아니고 그냥 입술의 장력만을 조절해서 네. 입술만으로 음계를 내야 되는 그런 트럼펫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19세기에 개량이 되면서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부착된 악기도 있고 독일식으로 로터리 밸브가 달린 이런 네. 악기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또이 조성도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원 굉장히 다양히 그렇죠. 있던데요. 원래는 일반적인 그 금관 악기들이 그렇듯이 B 플랫조 이 그러니까 조음김을 해야 되는 B 플랫조 악기가 메인이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20세기 이후에 점차 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네. C조 트럼펫 우리 그냥 일반 플루트라든지 피아노 같은 네. 악기들과 같이 치면은 그대로 네. C장조가 되는 그런 C조 악기도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내추럴 트럼펫들이 뭐 E 플랫조라든지 D조 이런 악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그 당시의 곡들을 계량 악기로 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 E 플랫 네. 장조니까 또 E 플랫 트럼펫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피콜로 트럼펫 아, 네. 아주 그 옛날에 바로크 시대의 내추럴 트럼펫들이 음계를 내기에는 아주 고음역대가 이렇게 음계를 내기에 편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주 고음역대를 연주하기 위한 조그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네. 피콜로 트럼펫도 있고 참 그런 그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하는 트럼펫의 세계 네. 그리고 또 수많은 그 금관 악기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서로 조를 맞추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내뿜는 어떤 독특한 아우라 이런 네. 것들이 참그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악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곡으로 한번 이렇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네. 번째 곡은 정말 저로서는 생소한 작곡가인데요. 아, 네. 앙투안 티스네의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네. 문장이라는 곡인데요. 곡도 생소하고 네. 작곡가도 생소하지만 또이 무엇보다도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곡도 역시 C조 트럼펫을 네. 위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앙투안 티스네라는 작곡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 이 작곡가는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출생이 1932년, 그래서 1998년에 세상을 타게 했는데, 이분 역시 파리 음악원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유명한 다리우스 미오하고 앙드레 졸리베가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약 300여 편. 현대 작곡가 치고는 오, 굉장히 예, 맞네요. 레퍼토리가 많죠. 그리고 뭐 독주곡,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었고요. 또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작곡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찌나 훌륭하신지 정말 걸출한 상을 탔는데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로마 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저도 그 음악사를 보다 보면은 네. 뭐 베를리오즈라든지 비제라든지 마스네 뭐 등등 수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이 로마 대상을 타고 뭐 로마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도대체 이 로마 대상이라는 거 어떤 상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로마 대상이니까 왜 프랑스 사람들이 로마라는 이름을 들은 상을 받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상의 기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상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 예술 쪽에서도 정말 엄청난 족적을 남겼는데요. 오, 그럼 정말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연도가 1666년. 그러니까 무려 30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파리 마찬가지로 이태리 로마라는 도시도 굉장히 문화와 예술이 발전한 도시잖아요. 그곳에다가 프랑스에서 아카데미를 하나 세우고 프랑스에서 정말 그 장래 촉망되는 예술가들을 경연을 통해서 상을 주고
거기서 상을 받으면 로마에 와서 수학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수상자를 보시면 아,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구노, 비제, 마스네, 드뷔시, 베를리오즈 이런 사람들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이상 받지 못하면 프랑스에서 작곡가 인생 못할 것 같은 그런 참 엄청난 이름들이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재미있는 게 학술공로 훈장도 받았고요. 프랑스 문화부 감독관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했었고, 그외 수많은 기관에서 또 수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로마 대상에 대해서 다뤘고, 또 저번 영상에선 저희가 레오닝 쏘닝 상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아, 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네. 그 이름도 어려운 네. 쏘닝상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 한국 음악계 정말 경사죠. 예. 경사입니다. 자, 지난 영상, 말러 영상을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해 주셨던 우리 진해숙 선생님, 그분의 그렇죠. 가족입니다. 작곡가 진은숙 선생님께서 레오닝 쏘닝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한국 음악계에 정말 엄청난 경사가 아닐 수가 정말 없어요. 그 노벨상 수상한 거나 네. 다름없는 진우 선생님 또이 우리 뭐 세계 최고의 지금 현대 동시대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서울 시향과 네. 또 아르스노바 시리즈를 통해서 그렇죠. 또참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이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울 시향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이 작품은 피아노하고 역시 트럼펫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셨던 에네스쿠의 작품하고는 또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네스쿠 같은 경우는 피아노하고 트럼펫하고의 이중주, 정말 반주도 버릴 것 없고 트럼펫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조합이었다면, 이번에 티스네의 작품에서는 피아노와 트럼펫이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면 완전히 따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트럼펫이 길게 지속해야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피아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울리고 아. 지속되는 부분은 피아노가 채워주고, 피아노가 연주할 땐또 트럼펫이 빠졌다가 아예 피아노 없이 트럼펫만 연주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전반적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들을 때 아, 이 음색이 어떻지? 트럼펫을 한번 내고 음이 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오래 울리는 동안에 아, 이 트럼펫의 사운드가 어떻게 변해가지? 이런 데에 집중하게 만드는 곡인 것 같아요. 아, 그럴수록 진짜 더 우리가 그 악기의 음색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좀 영적이라는 느낌마저도 들게 하는 곡이거든요. 아, 말씀만 들어도 약간 그 명상적인 그런 네. 곡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보네요. 네, 그래서 감상하실 때 앞에 에네스쿠 곡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또 다른 점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 첫 번째 실내악 시리즈의 레파토리들 중에서 네. 현대음악 레파토리 세 곡에 대해 가지고 장금 선생님의 해설로 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알아봤는데 벌써 이세 곡만 해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음악이다 네. 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실내악 연주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편성과 다양한 어떤 색채의 곡들을 네.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아, 이번에 정말 그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데요. 그렇지만 또이 연주회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 이제 아는 곡이 나오죠. 드디어 우리가 헛헛한 저의 마음을 채워줄. 그렇죠.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는 네. 이 무소르그스키의 명곡 네. 전람회의 그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피아노 독주로 돼 있는 곡을 이 프랑스의 라벨이 네. 편곡한 편곡판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영국의 아주 그 브라스 밴드의 전문가인 에드가 하워스가 편곡을 한 그런 어떤 연주로 들을 네. 예정이라서 참그 이걸 또 장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확실히 그 편곡이 제가 보기에도 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남다른 편곡이라서 한번 좀 소개를 먼저 아, 네.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당연히 이제 모두 금관이 등장하는데요. 네. 피콜로 트럼펫이 두대 등장하고요. 네. B 플랫조, E 플랫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일반 트럼펫이 C조 트럼펫, 그리고 트럼펫의 사촌인 플리겔혼이 등장을 합니다. 플리겔혼 하면은 그 트럼펫보다 조금 더 이렇게 관이 길고 부드럽게 말려 있어서 훨씬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대표적으로 재즈 연주가인 척 멘지오니의 대표 악기가 플루겔혼이니까 그런 트럼펫의 사촌으로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플루겔혼도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홀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대의 홀은이 등장하고 이두 대의 트롬본 그리고 베이스 트롬본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포니움 그리고 튜바가 두대 나오고 타악기군이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타악기는 다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타악기군도 두 조로 나누어가지고 두 그룹의 타악기군이 참여하는 정말 아마 이거 가지고 들으면 마지막에 그 키예프의 큰 성문 정말 엄청난 연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폴란드의 소달구지를 뜻하는 비들로 같은 경우는 라벨의 편곡에서도 유포늄이라는 악기가 그 소달구지를 묘사하는 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유포늄을 집어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그 너무나도 흥미로운 편성으로 되어 있는 금관악기만의 향연이 어떻게 또 전람회의 그림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달할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장금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로 해설해 주시는 해설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금현 선생님의 이 아주 그 친절한 해설 영상으로 이 곡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을 감상하시고 연주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